안녕하십니까. 날라리 농부입니다. 날라리 농부. 뭔 농부가 무슨 날라리냐. 농사를 개떡같이 칩니다. 농사를 개떡같이 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연 그대로 집니다. 유인도 잘안 하고 그냥 전정으로만 해서 이렇게 잡는 형태.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게왜 제가 이거를 다시 들었느냐. 오늘 제가 붕사비료를 주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막 붕사인지 붕소인지 뭐 붕산인지 자꾸 헷갈리다고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붕사비료하고 붕소비료하고 같은 말입니다. 따지면은 붕소는 원소기호입니다. 원소기호. 원소기호인데 이뭐 B2O3라고 쓸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B로만 씁니다, B. 그래서 사람들이 붕소도 헷갈리고 붕사도 헷갈린다. 그 붕사는 또 뭐냐? 붕사는 붕사비료를 황 같은 걸로 정제를 시킵니다, 정제. 정제를 시켜서 만들어낸 게 붕산입니다, 붕산. 붕산은 연면식이 여기서 따지면은 원래는 붕소나 붕산이나 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붕사나 죄송합니다. 붕소나 붕사나 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붕소 비료를 주기 위해서 붕사를 줬다 이렇게 정확히는 표현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붕사나 붕소나 같은 거구나. 그냥 붕소 비료 이 붕사는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붕소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붕사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얘가 먹으면은 지금 이게 체리나무인데요. 얘가 먹으면은 먹고 나서 나무가 자랄 때는 붕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붕소 비료다. 실질적으로 뿌릴 때는 그게 붕사비료다. 뭐 이렇게 됩니다. 붕사비료, 붕소비료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똑같아. 자연 상태에 있는 거는 붕사인데 붕소는 자연 상태에 없기 때문에 붕사라고 한다. 붕소는 화학식으로 B를 붕소라고 하고 붕사는 B2O3 뭐 이렇게 아이고 복잡해요. 그렇게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붕소하고 붕사하고 같은 거고, 붕산만, 정제를 한 거구나. 산이 들어가는 거는 정제를 해서 연변식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꾸 헷갈리다고 뭐 붕산지 붕소인지 뭐 한데, 사실 붕소, 붕산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이 야밤에 왜 나왔느냐? 이 자꾸 헷갈리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밭에 나왔습니다. 밭에 나와서 체리를 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체리가 지금 여기 체리뿐만 아니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붕사가 왜 필요한지 여기를 보시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체리들은 아주 싱싱하고 좋은데. 한번 볼게요. 붕사가 부족한 거 오늘 그래도 좋습니다. 붕사가 부족한 거는 체리 같은 경우는 붕사가 부족할 경우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기는 또 없네요. 좀다 죽어가는 나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태는 별안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꽃눈이 이렇게 말라버리죠. 꽃눈이 이런 형태로 말라버리는 게 사실은 붕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붕소는 원래 이제 뿌리를 쭉쭉 뻗게 해가지고 영양분을 요 꼭대기로 줄기 꼭대기로 쭉쭉 보내는 게 붕소 역할입니다. 영양분을 꼭대기까지 보내는 게 아직 전적을 안 했기 때문에 체리는 아직 전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죽어가지고 다시 땜빵을 했고요.
전적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저는 전적을 합니다. 4월 초순경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늘물 때 일본도 갔다, 중국도 갔다 와야 되고, 일본은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중국 체리밭을 이번에, 한 4일 동안, 돌아보고 올 겁니다. 체리밭을. 그것도 한번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붕사에 대해서 잠깐 논해봤습니다. 아, 참. 이거 하나 참 알고 가세요. 사과에 붕소가 뭐 필요하냐. 체리에 왜 붕소가 필요하냐. 사과에는 축과병이라고 있습니다. 축과병. 쪼그라지는 게 쪼그라져. 체리에도 쪼그라지는 병. 있습니다. 예. 체리에 축과병이 좀 있습니다. 체리에도 많습니다. 사과에도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예, 축과병은 무조건 붕사 결핍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붕사하고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리나, 사과에 축과병. 그리고, 신초가 끝이 안 크고 말라버린다. 이런 건 붕소 결핍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축과병이, 열매가 열려갖고 까맣게 되는 것도 혹시 축과병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올해 열매가 열렸을 때 제가 한번 그거는 답해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체리는 붕사를 좀 좋아합니다. 사과는 좀 많이 주시고, 사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좋고요. 체리는 1년에 세 번 정도 주셔야 되는데, 체리가, 여기 보시면은, 수지가 좀 나오는 체리들이 있어요. 수지, 체리나무가 수지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수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른 부위에서. 이거는 뭐, 금방 암읍니다. 이거는 금방 암을지만은, 예. 이게 붕사가 없으면 계속 흘러나옵니다. 붕사. 붕사 기운이 딸리면은 계속 흘러나오고, 붕사 기운이 좀 있으면은 나오다 멈추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책자에도 안 나온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붕사는 되도록 주시는 게 좋다. 1년에 3번 정도. 그렇다고 뭐, 시바르당, 뭐 왕창 주지 말고, 시바르당 약한 1kg 정도로 해가지고, 1년에 3번 정도 주시면 체리는 그 문제 없이 좋더라. 사과도 1년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좋더라. 예. 이상, 날라리 동부가 전해드리는, 붕사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구독. 감사합니다.